전남도청 각 부서들은 매년 민간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주류를 구입하거나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대학에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3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선취업 후 진학 과정 지원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보조금 가운데 1,200만 원을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지방 보조금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금에서 이런 조금 현금성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대학에서 놓칠 것 같거든요.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이 같은 민간 보조금 부적정 사용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부서는 최근 3년간 호국순례 등 행사 지원 명목으로 3억 8,2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주류 구입비로 지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지만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납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청 2개 부서는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 등을 지원 관리하며 국비 진행 잔액 등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다음 해에 반납해야 하지만 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정 다섯 건인데 여기는 이제 재정상 1억 한 4,200만 원 정도 회수 등 포함해서 재정상 시정 요구를 좀 저희가 하였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